나는 솔로 나가셔야 돼. 아 싫어. 안 솔로. 영철로 나가셔야 돼. 아이씨. 아 가. 빨리 가. 같이 가시죠. 야 날이 좋다. 야 날이 좋다. 아니, 춥다고 웅크려 있고 그러면 안 돼. 예. 눈이 와도 날이 오히려 따뜻한 날이고 있는 것 같아. 아유. 아이. 알바야, 일로 와봐. 야, 알바야, 아까 들어올 때 마주쳤는데. 야, 알바야. 아이 좋다. 아이씨. 부르님, 회장님께서 모시고 오시랍니다. 아이씨, 너 나 좀 그만 따라드려. 뭐 회장님 진짜 나 회사에 관심 없대니까 진짜. 그 회장님께서 지시사항을 지금 많이 적어주셨는데요. 뭔 지시사항? 아, 진짜 좀 나 좀 그만 따라다녀. 그 난 회사 운영에 관심이 없어요. 도련님 이번에 그 가족 모임에 참석 안 하신다고 회장님께서 아, 지금 많이 화나셨습니다. 난 자유롭게 살 거야. 자유롭게. 난 관심 없어. 언제 뭐 막내 나한테 관심도 안 가지고 형들한테 회사 다 물려줄 때 언제고? 왜 이래 가지고 나한테 그래?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. 그 잘 좀 얘기해. 찾지 말라고. 씨발 진짜 나한테 진짜 왜 그래? 도련님. 회장님께서 언행 조심하시라고. 없잖아 여기 없잖아 18 뭐 진짜 존나 짜증나게 왜 그러는 거야 진짜. 내가 멋대로 좀 살게 놔둬라 그래. 안 봐도 진짜 도련님 회장님께서 그 18 뭐 존나 이런 거는 자제하시라고 전달하셨습니다. 아. 한 쌍 정도로 좀 순화하시고 그 쌍 진짜 존나 짜증난다 이런 거 말고 이제 뭐 겁나 짜증난다 뭐 됐다 많이 짜증난다 정도로 순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애야? 안 간다고 전에 안 간다고 그 맨날 애 치기나 하고 말이야 진짜. 에휴 나 내 인생 살 거야. 회장님께서 막내 도련님 걱정이 진짜 많으십니다. 뭘 날 걱정해. 내가 알아서 내 앞가림 못할까. 회사 안 물려받으시면 그럼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. 나 프로게이머 할 거야. 잘 못 들었습니다. 프로게이머 할 거라고. 프로게이머 지금 나이가 40, 50대 가시는데 프로게이머 하신다고요? 18만 안 가냐? 너 언제부터 이렇게 졸졸다고. 언행을 조심하시라고. 18 저팔 쌍 정도까지는 쌍? 쌍? 예, 예. 차 대기 시켜놨습니다. 가시죠. 아, 안 가. 나는 그 재벌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피 안 주고 내 인생 살고. 회장님께서 어? 그 알바생들한테 반말하고 다니시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. 그리고 키오스크 할 줄 모른다고 막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.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냐? 예? 너 어디서부터 따라다니는 거야? 너 그런 거 다 얘기해 아빠한테? 아유 아닙니다. 저희 그래도 도련님의 프라이버시는 제가 지켜드리려고 합니다. 또 어디까지 얘기했어? 그 자전거 동호회에 어. 젊은 여자분들 오셔가지고 어. 박 사장님이랑 피터지게 싸우시다가 좀 유부녀인 거 알고 극적 화해하신 거랑 어. 그 삼거리포차 홍대에서 어. 헌팅하시려고 그 줄 서 계시다가 입구에서 입구 컷당하신 거 그거랑 그 미용실 옥순이 아줌마랑 저기 키갈하신 거 미카미 유아 광팬이신 거 다 얘기했네. 다 얘기했어. 야 거기에 내 프라이버시가 어딨냐. 그 뭐 미용실에서 내가 뭘 했다고? 키갈 하셨잖아요. 키갈이 뭐야? 키스 갈겼다고. 그 요즘 신조어입니다. 키갈.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? 아 회장님께서는 요즘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고 신조어로 보고하라고 하십니다. 그리고 삼거리포차에서 끼킬빠빠 못하시고 지인지조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지인지조는 뭐야? 지인생 지가 조진다고. 내가 조질게 알아서. 아이 참. 그 내가 알아 조진다고. 너 어떻게 다 얘기하고 다녀 그거를. 야 근데 너 야 어디 숨어 있었냐? 나 너도 못 봤는데. 언제 말씀이십니까? 뭐 언제야? 너 자전거 동호회 때 그거 어 그때 그 자전거 바람 넣어주던 사람이 접니다. 아 헬멧 쓰고? 예. 삼거리 포차 때는 어디 있었어? 헌팅하고 있었습니다. 안에서 헌팅하면서 날 봤어? 예. 거기까지만 봤습니다. 저는 헌팅 잘 돼서. 근데 입국컷 당할 때도 안 도와줬냐? 관여하지 말고 관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. 그야 미용실에는 없었네? 엎드려서 머리 깎던 사람이죠. 아 30분 동안 깎고 있던 애가 너였어? 예예 예. 두피 마사지. 너 닌자냐?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랍니다. 아이 참 됐어. 애 취급 좀 그만하라고. 애 취급 좀. 그 뭐 도련님 소리도 하지마. 도련님 소리도. 도련님이 맞냐 지금 내 나이가 이런데. 막내 도련님 회장님. 그 형이라고 해. 형 그냥 형입니다. 그러니까 애치만 아빠도 그만하라 그래. 다 컸다고. 저 이번 식사 때 꼭 참석하시랍니다. 그 막내 도련님 좋아하는 돈가스 해놨다고. 거 진짜 마지막에 그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나 돈가스 안 좋아해.
순댓국장이 순댓국. 아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요. 뭐를? 다음 주에 중요한 방송 잡아놓으셨다고 이거 꼭 출연하시랍니다. 아 나 그런 삶 싫테니까 또 무슨 방송을 잡았대 또. 뭐 유퀴즈 이런 거 나가가지고 뭐 집안 신경 안 쓴 재벌 2세 뭐 이런 걸로 나가래? 아닙니다. 금쪽 같은 내 새끼의 그 문제 아들로. 내가 언제까지 했지만 씨발 진짜 내가 50이 넘었는데 네.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뭘 내가 가가지고 픽하신 거라서. 야 내가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내가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 내가. 금쪽 상담소 거기서 이제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. 언제까지 지금이야 진짜 씨. 야 말 안 듣는 막내 아들로 꼭 좀 출연해 보라고. 오은영이 나보다 어렵마. 그냥 출연하지 안 나간다 그러고 방송 잡을 거면 예. 어? 솔로 지옥 이런 거 잡으라 그래. 그럼 내가 또 돈 많고 이렇게 어 하잖아. 나는 솔로 나가셔야 돼. 아 싫어. 나는 솔로. 명철로 나가셔야 돼. 아이씨. 야 가. 빨리 가. 같이 가시죠. 야, 너 나랑 친구잖아. 나랑 나이 차이도. 예 회장님. 예 알겠습니다. 저 회장님께서 지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. 왜 맨날 알베 맨날. 집에서. 네. 아 저기. 집에서 팬티만 입고 하이포이 챌린지 하신 거 그 영상 내리시랍니다. 그거 어떻게 봤대? 하이포이 챌린지 그런 거 지랄하고 자빠졌다. 언행을 조심하시랍니다. 그거 참 진짜 그거 진짜 내가 내 입 갖고 얘기하려 했는데 왜 그럴까? 조심하시라. 네가 보고 안 하면 되잖아. 네가 보고를 안 하면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를 안 합니까? 아, 좀 쓸데없이 충신이네 너는 씨. 어? 월급 얼마 받냐? 내가 더 줄게. 어? 너 나 쫓아다니면서 아빠한테 월급 얼마 받아? 키로수로 받습니다. 키로수가 뭐야? 따라다니는 키로수고. 야, 또 많이 따라다니네. 아, 씨발. 언행을 조심하시고. 아, 그거 참 진짜 내가 이렇게.